노란 공의 왼쪽으로 쳐서 더블 쿠션으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. 어떤 요령으로 치면 좋을까요? 일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으므로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거나 강한 스트로크로 치면 내 공의 변화가 많아져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. 일적구에만 힘을 전달하는 간결한 스트로크로 분리각만 만들고 나머지는 공의 회전과 관성에 맡기는 공략법이 좋으며 이렇게 쳤을 때 후구 포지션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고 실패했을 때 수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실패에 대한 부담도 적은 방법입니다. 세게 치기보다는 득점이 될 만큼의 힘으로 정확하게 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일족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두께로 쳐야 할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요. 이럴 때볼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좀더 쉽게 두께와 회전을 정할 수 있으므로 볼 시스템 편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